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룰렛을 돌려보내갖고 랜덤으로 나오는 노래는 들려드린 곧 단순서 컬투 응감해 자 사행성입니다 진짜 본인의 사심 가득한 마음을 담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코너인데 네, 그렇죠. 저품격이고요 예, 컬트 음감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스페셜한 분들이 함께해 네네. 주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텐션이 예. 절로절로 올라갑니다 네, 자. 균디와 지금 스무디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안에 갑자기 없던 방청객도 생겼어요 지금 예, 예. 네. 자, 두 분 인사해 주시죠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입니다 오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그 어떻게 하는 거죠 인사를? 네 이제 해피니스 해피니스 원래 우리 아, 레드벨벳의 네, 이거에다가 아이린 슬기 아이린 앤 슬기입니다 아 둘이 따로 이름은 안 만들었어요? 네, 네 저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약간 네. 보통 선배님들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패티서 이렇게 유닛을 아, 내잖아요. 그래서 아, 아슬 이렇게 나오려나 했는데 네. 이 N이 저희의 S와 I를 합친 모양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이린 앤 슬기. 아, 그렇게 해서. 네. 아, 그것도 독특한데요. 아이린 하고 이제 뒤에 슬기의 기 해갖고. 이린. 린기. 린기. 근데 앞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유린기. 뭐. 아, 트로트 가수 같네요 느낌이 유린기 아이린 슬기 뭐 이런 느낌 나오고 있고요 아, 자 새로운 앨범이 이제 음원이 나왔는데 네. 대놓고 공부하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 몬스터는요 이제 꿈속에서 서로가 이제 꿈속에 서로의 꿈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놀고 이러면서 약간 장난치는 그런 불멸의 몬스터를 네 담은 상징하는 그런 곡이고요 또 뭐 홍보할 거 있죠? 저희가 또 이 몬스터뿐만 아니라 총 6곡이 들어가 있어요. 6곡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많이 들어왔네. 네. 미니 앨범이네요. 네, 미니 네. 앨범입니다. 네네네. 6곡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의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꼭 무대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인데 그렇게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둘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댄서분들이랑 같이 해요. 그래서 댄서분들이랑 인트로랑 아우트로에 이제 댄서분들이랑 같이 막 뭔가를 형상시키는 그런 네, 그런 또 있고 퍼포먼스가 이렇게 퍼포먼스. 네, 그리고 둘이서 이제 서로 조종하고 조종당하고 약간 그런 안무도 있고 약간 서로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네네. 쌍둥이 같은 느낌 그런 굉장히 볼만하겠네요. 왜냐면은 저 댄서들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조종하는 것처럼 막. 아, 그거 많이 네네네. 굉장히 그 퍼포먼스 효과가 좋아요. 오,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지금 춤 하면 또 황철 씨잖아요. 저는 뭐 오래 쳤죠. 네. 네. 지금 뭐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DJ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저 처음이에요. 네. 네. 처음 뵈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포인트 안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네, 이거 보여드릴 수 있나요? 그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따가 노래 나갈 때. 네, 노래 나갈 때. 노래가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예. 이제 이거 컬트음 가면은 저품격이기 때문에 네. 룰렛을 돌려가고 못 나오면 노래가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예. 뭐 1절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해 보면서. 네네. 오늘 그 꽝이 세 번 나오면 네. 바로 집에 가실 수도 있는 곧단 상황이에요. 예. 그게 안 좋은 상황이죠. 본인의 본인들의 운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자, 문자 좀 하나 읽어 주시죠. 6550님께서 아이린 님. 네, 대구 사람인데. 아, 대구 사람이구나. 아, 대구 네. 사람이시구나. 네.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 주세요. 일요일엔 블루베리 스무디죠. 일요일엔 블루베리 스무디죠. 올라가네요. 살짝 올라갔죠. 올라가네요. 예. 맞아. 서울말로 한다면 일요일엔 블루베리 스무디죠. 저분은 완벽한데요. 완벽한데요. 저랑 비슷하죠. 저분은 완벽한데요. 언제 몇 살에 올라오셨죠? 저 19살 때 왔어요. 와, 그러면 살았으면은 그래도 베이스일 만한데 몇 살에 올라왔죠? 저는 24살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짝 다르네요. 지금 한 15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가 안 되네. 정확히 블루베리. 잘 되시네요. 일부러 근데 쓰실 수는 있잖아요. 사투리를. 그 엄마랑 통화하거나 이럴 때는 그쵸? 처음 만날 땐 쓰죠. 그죠. 상대방이 쓰면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그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때 제가 서울말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를 쓰고 서울말로 쓰면 서울말로 쓰고. 그러면 저 친구들이 욕을 하죠 좀. 아, 좀 뭐 언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네.
자, 슬기 씨가 고향이 어디죠? 저는 안산이에요. 안산. 안산. 네. 경기도 사투리는 없어요. 경기도 사투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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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아니요 있지 않아요? 기어 아니요. 기어 거기는 저 충천. 아, 충천. 네. 아, 기어 아니요. 예. 자꾸 친구가 써가지고. 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룰렛이 있는데 제가 번갈아 가면서 룰렛을 직접 돌려 볼 거예요. 선택된 노래를 듣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번 타이틀곡 아이린 앤 슬기의 몬스터 왕곡 듣기가 있고요. 예. 너, 저는 너무 듣고 싶네요, 왕곡을. 예, 또. 10초 듣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곡이 나와야 그렇죠, 좋겠죠. 그렇죠. 네. 그 밖에 여러 노래도 가득 차 있는데 보시면 꽝도 세 칸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꽝이 나오면 다시 돌리는데 예. 세 번 연속 꽝이 나올 경우에 코너가 마무리되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 끝? 예, 홍보 끝이에요. 출연 아. 끝.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네. 자, 먼저 자,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어떤 분이 먼저 돌릴까요? 자, 두 분 중에. 두 분 중에, 네. 제가 그럼 먼저 슬기가 먼저 저 똥손인데요. 자, 똥손인데요. 자, 자 오늘은 똥손이 아닌 걸로 네네 자, 쪽수 향해 돌리세요. 제발 슬기 슬기 돌리가다 스피드 업 뚜라람땀 뚜라라루루루 맞아 야 봤어 우와 야, 첫 번째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게 많이 없는데 이야 똥손이 돌렸음에도 아 근데 저는 조금 아쉽네요. 이거 넘어가면은 매일 듣는 노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매일 듣는 이 노래가 아~ 이게 나올 뻔했는데 조금 더 셌으면 그 다음이 네. 저희 노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네. 아, 천만 다행입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저희 노래가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야, 그러면 야,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들을 건데 그 아까 그 포인트 안무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네. 어느 부분에 그 포인트 안무가 들어가는지. 어 저희 일단은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인트로와 아우트로의 네. 약간 몬스터를 만드는 그런 부분과 아, 몬스터를 만들어 아. 네. 이제 중간에 뭐 하나 해주면 왜 하면서 언니를 조정하는 듯한 아. 그리고 서로 이렇게 네, 아, 서로를 네. 조정하고 마리오네트 춤인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후렴구에는 저희가 쌍둥이처럼 추는 안무가 있습니다. 살짝 살짝 노래 나갈 때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네네네. 예, 그 살짝 살짝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보신 분은 잘 쳐다보시고요. 너무 영광이네요. 이걸 눈 앞에서 보게 되다니. 어, 아니, 살짝, 살짝. 나도. 나도. 움직임은 특이해 평범치 않아 1, 2, 5, 2, 7 난 어둠 속에 댄서 온몸 뚝뚝 꺾어 침대 가까이 갈게 무시무시하게 내 심장을 훔쳐 지배해 하나 해주면 왜 그림자는 두드려 날 속에 다른 게 눈을 뜬 것 같아 I'm a little monster 차가운 땅 잿더미 위에서 일어났어 황혼에서 새벽 난 여전히 존재해 이 광기가 싫지 않아 즐기고 있는 걸 넌 벗어날 수 없어 도망가지를 맡아줘 이제 아쉬운 넌 꿈에서 나
a monster. 아, 기가 막히네. 이야. 야.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런가? 아몬드나 몬스터예요? 아몬 리들 몬스터. 리들 몬스터. 어? 아몬 리들 몬스터. 아몬 리들 몬스터. 아몬 리들 몬스터. 아몬드나 몬스터. 근데 아몬드 아니 몬스터. 예, 예, 와 좋다. 예. 어, 너무 아니 좋네요. 그 레드벨벳은 원래 약간 상큼한 음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음악은. 네, 유닛이니까 좀 다른 색깔로다가. 아, 진짜 확 바뀐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느낌이 와. 확 바뀌었어요. 와. 그 중간에 나온 멜로디가 상당히 귀에 들어와요. 그. 그거. 야, 어디서 듣던 멜로디인 것 같은데. 아까 그 공포 영화 보면은 애들 무섭게 그냥. 네. 아까 뭐 인형 조종이나 홀리는 듯한 그런 느낌 나올 때 나오는 그런. 네. 어, 이 부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Come on. 요 부분만 또 이렇게 얄궂게 들려줬어요. 네. 와, 노래 좋다.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이 노래를 할 거야라고 들려줬을 때. 아, 일단 그 뒤에 덥스텝 이런 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일단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팀인 건 알았는데 네. 덥스텝이 나오니까 아, 도대체 네. 어떤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려고 이런 걸 이런 노래를 가져오셨지? 사실 덥스텝이 이제 비트를 많이 쪼개고 약간 특정 부위에서 약간 뭐랄까 움직이다가도 약간 로봇적인 그런 동작들이 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굉장히 힘든 춤인데 아까 아이리 씨 깜짝 놀란 게 힐을 신고 아 그렇게 막 덥스텝을 하시는데 아, 두 분 다 진짜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두 분의 조합이 이유가 있었네요. 네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왜 이렇게 웃죠? 아, 저희가 이제 저희 레드벨벳이 만들어지기 전 연습생 때부터 비내추럴이라고 이제 선생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잘 돼서 이제 또 방송에 또 동영상으로도 나오게 돼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약간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시작이 됐었구나. 뭔가 있었네요, 느낌이. 진짜, 예, 그러니까 뭐 느낌이 뭐든 있었어. 해야 돼요. 그래 피드백이 오는 거죠. 야, 우리 다비치의 강민경 씨인가요? 네. 네, 동명인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네요.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강민경 씨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강민경 씨. 아, 편의점 알바하면 됐는데요. 아무데도 못 가 부분에서 라면 드시고 있던 남자 손님들이 나보고 가지 말래 하며 라면 계속 앉아 계십니다. 가라 좀. 한지윤 님께서 또 보내 주셨는데 이번 몬스터 무비에서 언니 얼굴에 몬스터 합성한 거 알고 계셨나요? 누워서 행복하게 무비 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얼굴이 툭 하고 떨어져서 카카카카카카카 이런 경우 많죠 사실. 그럼요. 네, 누워서 보다가. 보다가 살짝 네. 졸면 떨어지니까.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목격담을 입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네. 예. 자 목격담 궁금한 점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까 그 우리 문자 보내신 분들께 두 분이 선물 하나씩 뽑아주세요. 네 보내주시죠. 자 1번부터 25번. 아무거나 골라야 돼요? 예, 네. 1번부터 25번. 7번. 자, 7번. 7번. 아까 편의점 알바 강민경 씨께 7번입니다. 7번은요. 항문 클렌저 티슈. 이게 항문 전용 클렌저 티슈. 항문 전용 클렌저. 굉장히 부드럽겠네요. 예, 클렌저가 있고요. 그리고 아, 네. 티슈로도 닦아주고 예, 나갈 때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자, 팬분 똥꼬를 닦아줬네요. 한지윤 씨 거는 우리 아이린 씨가. 13번. 13번은요. 13번. 미스트. 아, 미스 세트. 똑똑하게. 네, 왜냐면 이거 휴대폰 얼굴에 떨어뜨리셨거든요. 네, 그걸로. 네, 굴지 말라고. 아, 미스트. 예. 자, 저희는 2부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걸트쇼, 걸트 응감의 슬기 아이린과 함께 2부 문을 열어봅니다. 시작부터 네. 노래를 들었잖아요. 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제가 기분 시작이 좋아요. 슬기의 네네. 운이 좋습니다. 네. 똥손인데 불구하고 노래가 나왔어요. 네. 와, 우리 8939님께서 슬기님이랑 상치열님 두 분 남녀의 온도차 듀엣곡 부르셨잖아요. 네네네. 4년 만에 다시 한번 불러보는 건 어때요 하셨는데 되게 오래돼갖고 그죠? 이게 사실은 따로 녹음하셨다면서요? 따로 녹음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때 막 해외 나가고 이래가지고 바빠가지고 또 슬기 씨도 그때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따로 슬기 씨 녹음을 뜨고 또 저도 제 걸 자꾸 떠서 합친 거죠 이렇게. 아 그런 작업이었구나.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굉장히 오래돼서 같이 무대 서는 일은 없고.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실제로 같이 불러본 적이 없는 거네요. 없어요. 부른 적이 없어요. 그 후로
아마 방송에서 한번 뵙고 인사만 드리고 오늘 처음 뵙. 아 맞아 맞아.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예. 네. 네. 기억이 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예. 네네네. 예, 예. 누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승기 씨가 이게 이거 노래. 어 제가 아 그래요? 황치열 씨가 기억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저는 기억하죠. 저는 이거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한 번씩 불렀어요. 아 진짜? 왜냐면 이거를 승기 씨 파트를 팬분들이 불러주시고. 아! 저희 팬님들이 불러주시고 네. 저는 이제 제 파트 부르고 막 이렇게. 오, 네. 그럼 살짝 불러줄 수 있어요? 갑자기 시키니까 기억이 안 나요. 가사 띄워드렸잖아요. 가사 앞에 띄워드렸잖아요. 황철 씨. 아 이게 아 뭐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뭐 기억 나면 뭐 저희가 또 4년 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니, 틀면 되죠. 잠시만요. 어. 아 찾아서 지금 틀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동안 문자 하나씩 읽고 있죠 뭐. 예, 뭐 예. 슬기 씨. 예. 강일구님 뚜띠 윙크 이후 최고의 여성 쌍둥이 듀오가 오, 나왔네요. 뚜띠. 아이리는 슬기 흥해라. 와 뚜띠 알아요 뚜띠? 잘 몰라. 쌍둥이 그 가수. 옛날 예전에. 예. 예 뚜띠 가수가 있었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 듣자마자 기억났어요. 어. 예. 아, 노래요? 예.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가사 좀 띄워주세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아직도 너를 보면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날 못 믿니 마음은 같은데 처음 같은 난 아니지만 또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 넌 모르지 여자의 마음이란 건 같아 같은 건데 사랑받고 싶은 건데 확인받고 싶을 뿐인데 넌 친구들이 모르겠어. 네, 이거 맞죠? 네. 야. 저 이 정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죄송해요. 네. 언젠가 네. 한번 완벽한 듀엣 무대를 한번 가져. 아유, 제가 너무 네. 영광이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노래 그 문자 보내신 분 선물 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선물. 8939님 황철 씨가 골라보세요. 어, 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9번. 9번, 9번은요. 외식 아! 상품권. 아, 자. Only for you 외식 상품권. 네. 7622님 아이린 언니 벌써 하품 세 번 했다 졸려요 하셨네. 아 지금 보는 라이도 다 나가버렸네요. 네. 세 번 하셨대요 하품. 예. 쉬는 동안에 또 나가는 거예요. 예, 쉬는 동안에 다 나갑니다. 쉬는 동안에도 다 나가고 있어요. 예예. 예. 저도 몰랐는데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홍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른 멤버들한테 노래 들려주셨나요? 아, 가장 네. 열광해준 멤버는 누구였나요? 아, 그래 궁금하다. 어, 궁금하다 이거. 가장 열광? 가장 열광은 솔직히 다 오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노래 나올지 몰랐다고 이런 컨셉일지 몰랐다고 나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고 다? 네 응원의 문자도 항상 해주고 네. 팀간에 아주 사이가 좋아요. 네. 약간 부러워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도 하고 싶은데 뭐 색깔보다 너무 멋있게 나와서 네 그래도 이제 멤버들도 또 다른 활동도 하고 있고 네. 네 준비하고 네. 계시는구나. 네. 아 좋아요. 자 우리 안웅준님께 슬기가 선물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그러면 2번이요. 2번은요. 숙취 해소제. 예. 예. 네. 숙취 해소제. 예. 이름 자체가 술이시잖아요. 안홍주. 아, 그렇네요. 홍주. 빨간 술이라는 그러니까. 아이린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오하나 이사님. 4년 전인가? 아이린 씨 송파구의 씨땡 편의점에서 까만 비닐봉지 들고 막 뛰어가던데 궁금해서 쫓아가고 싶었어요. 뭐였죠? 지금까지도 궁금해 죽겠어요. 4년 전에 까만 봉다리 뛰어가는 거 어떻게 그겁니까? 제가 송파구면은 혹시 뭐 아니요. 저는 여기 살지 않는데. 아, 거기 살. 아, 잘못 보신 걸로. 네.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린 씨 네. 닮은 또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또 계셨던 거죠. 갑자기 예, 까만 봉다리를 들고 어디를 가셨을까요? 까만 봉다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이번에는 아이린 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네. 자 아이린 씨가 자 좋은 기운을 담아서 갑니다. 돌아가요. 과연 몬스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달아라. 떴다. 아! 떴다. 아 같은 몬스터인데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가 나옵니다. 예, 좀만 더 기운을 냈었으면 좋았는데 예 아이린 씨가 아쉬운 나머지 손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셨는데 아 드렁큰 타이거 몬스터 네 이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나오면 예, 예, 일단은 1절만 듣고 오겠습니다. 드렁큰 타이거 밤 아픈 맘의 상처에 음악의 연거를 발라버려 발라버려
갑자기 몬스터 이 몬스터의 느낌도 좀 괜찮은 느낌이에요. 네. 발라버려. 자주 제가 이제 거의 매일 발라버려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모바일 그 게임을 하는데 배그라고. 아 이게 나와 이 노래가? 그걸 제가 해요. 아 본인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자 발라버려 하면서 본인 부르면서 네. 해서 아이린 씨 덕분에 오랜만에 듣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듣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1384님 지하철 탈 때마다 듣는 슬기 씨 목소리 너무나도 반갑고 좋아요. 지하철 타면 목소리 듣고 슬기 씨 알아보는 분들 없으셨어요 하셨네요. 이게 네. 뭐예요? 아 제가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방송을 녹음을 했거든요. 코로나19 아니요 그런 뭐 출입문에 문을 기대면 위험하오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런 네, 이런 방송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탔는데 타자마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들은 건 처음이거든요. 원래 지하철을 많이 안 탔어가지고 네. 그렇게 바로 나와서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근데 알아보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아 너무 목소리가 이쁘시네요 진짜. 슬기 씨 목소리였구나. 네. 오, 좋네요. 이분한테 선물 쏘시죠. 아 잘해야 되는데 13번 13번? 아까 했나요? 했어? 아 13번 했어요. 그러면 19번. 19번 19번 19번은요 탈모 샴푸. 아 네 너무 좋은 샴푸. 예. 탈모 샴푸. 탈모 샴푸. 아, 네. 탈모 예방 샴푸죠. 실생활에 필요하네요. 네. 자 1321님 아이린 언니 저는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어도 앞으로 90도 숙이는 것조차 힘들던데 몬스터 안무에서 뒤로 90도 확 꺾이는 거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맞아 아까 포인트 안무 중에 그러니까 네 이거 처음에는 사실 원래 이거 슬기 거였어요. 근데 안 꺾였어요? 안 꺾이더라고요. 안 돼요. 전 절대 안 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목이랑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죠. 네. 그래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 받으면서 이제 안무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좀 단련이 됐는지 좀 뭐 몇 번 꺾어도 뭐 괜찮은 거 원래는 이제 그 안무를 할 때는 제가 예전에 그런 비슷한 안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릎을 굽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리 씨 아까 하는 거 보니까 다리를 펴고 예쁜 모양 상태에서 꺾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쉽지가 않죠. 숨어있다가 확 나와야 임팩트가 빡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제가 뒤에서 보이면은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는 자세가 나오면 그렇잖아. 아, 대단합니다. 이분께도 선물 쏘겠습니다. 아이리 씨. 몇 번까지 있어요? 25번까지. 25번. 25번. 자, 25번. 25번요. 치킨 교환권. 너무 좋죠. 요새 날씨에. 자, 3932님도 근데 첫 안무 연습하고 병원 갔다면서요. 울 언니 너무 쿨하다 하셨네. 두 분 다 얘기신가요? 누구 얘기신가요? 이거? 저요. 아, 아이린 씨. 아까 허리. 네. 아, 그것 때문에.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3932님께서 레드벨벳 첫 유닛으로 다음 레드벨벳 유닛 조합을 추천하자면 어떤 유닛이 있을까요?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 뭐 네. 회사 측의 결정이죠. 네. 근데 저는 각자 솔로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도 좋겠다. 네, 어떤 음악으로 이제 또 사람 많은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지. 기대됩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그런 음악 장르들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그치. 장르도 있고. 네. 그럼 노래들 다 잘하시니까. 뭐. 그러니까요. 자 943이니까 슬기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대학 선배가 주연 언니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동창인데 주연 언니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엉덩이 때리고 도망가기 하고 놀았다고.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애가 그렇게 깨르르 거리면서 승부욕을 불태우는 건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런닝맨 보는 것 같았대요. 야, 대학 선배가 고등학교 나온 동창이 옛날이랑 똑같았네요. 아, 요즘도 엉덩이 때리고 도망갑니까? 아, 요즘도 이런 장난 좋아해요. 약간 진짜. 네. 소녀 같다. 네. 여전히 소녀 같군요. 이분한테 선물 또 직접 주현 씨가 직접 주시죠. 1번요. 1번요. 자, 1번. 자, 1번은요. 스팀 세차권. 이야. 아, 그냥 차가, 세차 아니죠. 스팀 세차권. 스팀 세차권. 네. 차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자, 6809님. 자네 셀럽 이게 뭐야? 전에 잔행했지? 전에 셀럽파이브랑 같이 나오셨을 때 그쵸? 그때 너무 재밌었죠? 네.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하신 적은 있으신죠? 신인 그룹이랑 같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네. 그때 활동도 그래도 막 많이 겹치고 했어가지고 자주 언니 대기실 놀러가서 먹을 거 얻어먹고 그랬어요. 신인들이 네. 신인들이 이제 돈이 많아 그죠? 그래도 맛있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네. 맛집을 많이 하시고 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럼 자 한번 더 돌려볼까요? 누가 돌릴까요 이번엔? 슬기가 우리 슬기 씨. 제가요?
자, 슬기 씨가 들려보겠습니다. 슬기의 몬스터가 나옵니다. 예! 나왔다! 역시 슬기. 역시 예, 슬기. 기운이 세네요. 운이 좋습니다. 아, 네. 운이 좋네요. 자, 그럼 몬스터 한번 더 듣나요, 그러면? 자, 몬스터 아, 더 들어야죠. 한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독성 있어요, 정말. 아무래도 몬스터. I'm a little monster. 냥. 냥. 녹음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 목소리예요? 그게 그냥 샘플입니까? 네, 데모에 있던. 아, 데모에 있던. 냥. 뭐 이렇게 이거 EQ로 걸었겠죠? 아, 그런가요? 냥냥냥. 어, 비슷한데? 네. 어, 문정혜 씨. 다섯 살, 여섯 살 두 딸아이가 랄라 랄랄라 이 부분 부르면 머리 프로에 치고 유령놀이라고 있어요. 어, 근데 진짜 뉘앙스를 정확히 캐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아이들 감이 있네, 애들이요. 예, 문정혜 씨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슬기 씨가 골라서 주세요. 다섯 살, 여섯 살. 예, 예. 합치면 열한 살인가요? 네. 예. 11번이요? 하실래요? 예, 11번. 남성용 꼭지 가리개. 예. 야, 문정혜 씨. 어, 죄송합니다. 어, 남편분. 애들 아빠한테. 예, 아버님한테 주면 예. 되겠네요. 애기들한테 선물이 되고 싶었는데. 네. 네, 이동찬님께서 와이프가 대구 사람인데 아이린 씨만 보면 자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 여자들이 다 이렇게 이쁘다. 알제 내도. 그래서 제가 넌 장인어른 닮았다. 아이린 씨 나올 때마다 혼나고 있어요. 예, 또 솔직하니 거기서 아, 너도 예뻐해 주시면 되는데 또 굳이 그렇게 솔직하게. 그때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보면서 하, 우리 자기는 보면 볼수록 참 장인어른 많이 닮았어. 야, 와이프 네, 선물 아, 선물 줘서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20번? 자, 20번. 20번은요. 자, 남성용 꼭지 가리. 이동찬 씨 꼭지 가리세요. 어, 이거 제대로 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꼭지가 돌 때마다 꼭지를 가려 주시면 돼요. 있나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쭉 있어요. 많이 있어요. 것도 많이 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있어요. 자, 이학찬 씨 거 우리 읽어 주실까요? 네, 샤이니 민호 씨가 포항 해병대 복무하고 계신 거 알죠? 아, 그렇죠. 레드벨벳이 면회 왔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아.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 진짜 그런 의사를 밝혔나 봐요, 민호 씨가요. 오. 아, 안 그래도 이거 저희 나오기 전에 되게 전전에 너네 언제 나와? 이렇게 되게 다들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아, 어디에요? 민호 오빠 선배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언제 면회를 오냐고? 아니요, 너네 언제, 언제 나와? 아~ 컴백해. 음원이 언제 네, 나오냐? 다들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기회 된다면은 다 같이 한번 어, 면회를 간다. 난리나지 그러면. 엄청 큰 힘이 될 거예요. 난리날 텐데. 선물 주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든 가보시겠다고 좀 아, 말씀. 난리가 나겠네요. 예, 네. 이학찬 씨, 아, 선물 하나 드리시죠, 이학찬 씨께. 슬슬 어려워지죠. 숨을 21번. 21번은요. 자, 왁싱 상품권. 아,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털 뽑아주세요. 학찬 씨. 시원하게. 슬기 씨가 털 뽑아주는 겁니다. 네네. 박준범 씨 거 우리 아이린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분 다 얼굴 하얀 것 같은데 햇빛은 안 보시는 거예요? 네. 진짜 하얗잖아요. 그럼 저희는 햇빛에 계속 노출되어 있나요? 어때요? 좀 어떻게 하얀, 원래 타고나신 게 하얀 거죠? 원래도 하얗고 밖에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잘 안 보여. 나가도 잠깐 잠깐씩. 나가고.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예. 네네. 예. 저도 뭐 실내만 계시는 거예요. 실내에서 사실 뭐 헬스장 아니면 뭐 이제 집에 작업실에 계속 있으니까. 네. 한 번씩 뭐 운동을 나가. 태어날 때 이렇게 쬐깜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애 바뀌었다고. 너무 씻고 못하고라고. 진짜 그렇게 아, 말씀하셨대요. 아, 부모님이 안 까마신데. 아버님은 조금 까마신데 어머님 좀 하얘시거든요. 아, 네. 제가 너무 까마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일단은 광고를 좀 빨리 한번 듣고 오죠. 네. 자, 이제 두 분을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 노래를 두 번이나 들었어요. 네. 네,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고. 네. 네, 저희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부터 사투리 나왔다. 내일 모레부터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무대 네. 활동을 시작하는데 많이들 봐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이기시다.
네, 오늘 라디오가 저희의 활동 첫 시작이거든요. 야, 좋아요. 시작 날리셨군요. 아, 네. 듣고 싶어 노래. 저희의 첫 시작을 이렇게 컬트쇼에서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네, 저희 앞으로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보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돌려주시죠. 노래가 나가면서. 예. 어, 내가 너무 좋잖아요. 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나가면서 가시는 길에 노래 깔아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듣고 싶다, 진짜. 가시는 길에 노래를 깔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노래 나올 자 하나 형님 노래 하나 하자. 아, 뒤에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던. 네네네네. 이게 백스핀이라고. 백스핀이 걸렸군요. 지금 슬기 씨가 할 때 약간 밑으로 쳤거든요. 야, 밑으로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린 슬기 몬스터가 또 나왔네요. 네네. 자, 3050님 수현 언니, 슬기 언니, 학생들이 곧 기말고사인데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공부 몬스터가 되고 싶어요. 하셨네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 요즘엔 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힘내세요. 어 뭐야? 아 뭐야? 라라 라라라. 딜레이를 엄청 걸었어요. 힘내세요. 자 우리 두 분 보내드리면서 또 나갑니다. 아 아몬드만 몬스터 나갑니다. 아몬드만 몬스터.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이해 평범치 않아 1, 2, 5, 2, 7난 어둠 속에 댄서 에러 에러 에러